이 요집 모십니다. 오늘은 지하수로 쪽에 와 있는데요. 지난번에 위쪽에서 세이브 자리 찾으면서 그냥 밑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. 지나왔는데 이것도 아이템이 있겠죠. 지금 소울이 콜렉터로 바꿔서 능력 좀 올려주고, 이건 그냥 칼리로 넘어갈까요? 맞아. 이럴 수가. 칼리로 넘어왔더니, 오, 이거 좋은데? 무시하고 가죠. 자, 지금 이 위치고요. 위쪽을 먼저 갔다가 내려갈 거예요. 저 슬라임들 지금 일부러 안 잡은 거고요. 쟤네들이 뭐 이렇게 아무튼 쟤네들이 좀 잡기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슬라임을 좀안 건들고 지나갔습니다. 얘도 그냥 지나가죠. 지금 보면 뭔가 반짝이는 게 지나갔는데 그거 몬스터라서 나중에 그 시계탑이었나요? 거기 있던 몬스터 토끼 잡아서 와서 잡아주면 됩니다. 설명이 이상한데. 슬라임 한 마리 잡아볼까요? 독도 걸리고. 독 걸리면은 데미지가 반으로 줄어드네요. 어차피 지금 아래쪽에 세일 포인트 있어서 무시하고 그냥 막고 있어요. 내가 번식력이 진짜 좋네. 많이 나와. 자, 안 맞는 걸. 시계 너도 속으로 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어차피 쓰는 애들만 쓰고 있어서. 자, 맵이 밝혀 있는 걸 보면은 지난번에 졸로에서 내려갔을 테니까 다시 내려갈게요. 일단 얻었어. 뭐 기억이 좀안 나는데. 아까 자이언트 윔 요거 잡고 있으면 HP가 오른다고 했거든요. 오르긴 하네요, 진짜.
스펙터가 빠져서 공격력이 좀 떨어졌네요. 그래도 뭐 여기 가서 나오자마자 걸려서 이런 왜 이렇게 맞는 거요? 자 일단 다시 내려갈게요. 여기 이번에는 아 요 녀석 좀 한번 잡아볼까요? 각도가 아이고 한 대 맞았네. 그래도 각도가 좋아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세 대.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왼쪽은 지금 안 가긴 했는데 오른쪽으로 먼저 가고 있어요. 지금 님들하고 아 왼쪽에 있었고 지금 왼쪽 길은 길이 쭉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오른쪽 먼저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구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징그러운 멘토를 군대하고 있습니다. 자 오 끝났네요. 길이 끝나고 그럼 위쪽 갔다가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? 아무튼 아래쪽은 됐고 오 밑에 이상한 놈 어 여기 갔네요. 살짝 모질라서 못 올라갔어요. 워프였고 그러면은 콜렉터 다시 끼고 어 다행히도 어인이라 그냥 스쳐가네. 이제 여기 위치에 있고요. 왼쪽 먼저 갈걸 그랬나? 어 저거 기억이 별로 안 좋은데 어 다단이 뒤에요. 또 맞았네. 더럽게도 많이 깎이네. 저거 아마 방어구 좀 바꿔주면은 아까 그 얻은 요 데미지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안 맞는 게 제일 좋죠.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걸 또 왜 막고 있어? 자. 지금 여기 갑옷이 하나 있는데, 못 먹자고. 칼이 모양이 있는데, 운디네 쓰고, 지나가시면 됩니다. 돌진형 소울의 끝판왕인 칼이었고요. 지금
지금 현재 여기 위치이고 지나가면은 다른 구역인 것 같은데 괜히 온 것 같지 느낌이. 좀 뒤에도 있어서 맞았네요. 다행히 또 뭐냐 진흙인간 그때 워울프인가?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있었네요. 가구 일이 있어요.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좋겠다. 좋은데. 20%씩 따는 거구나. 저런 애들이 좀 잡기가 까다로워서. 레벨업 했습니다. 한 대 맞았어요. 근데 결국. 예전에 한 두 번째 셋 때. 저런 스위치가 있었는데, 다행이다. 딱 그 위치네요. 여기가 딱 세이브 위치라서,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네요.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, 알라 운해였나? 그 운해가 있어서 버거울 것 같고 길이 지금 보자 왼쪽에 안 갔던 데가 있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되지? 아무튼 지금 오른쪽 맵들은 다 갔던 데랑 지금 갈 필요는 없고요. 이 녀석들은 뭐 초반 몬스터들이라서 금방 죽죠. 여기 한번 가보죠 뭐. 죽어라. 지면에 저기 이거 나오죠. 포이즌 몸도 있고 아이고 맞았다. 4로 줄어들었네요. 어디야 여기. 하피? 하피가 없고요. 배가 나타났습니다. 이런 게 있었나요? 악마성에 오라에서도 못 봤던 것 같은데. 자, 물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스쿨라 써서 내려왔고요.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는데 일단 오른쪽은 끝났고 여기 부서지네요. 설마? 크라우 어딨어? 크라우소우루스 요 칼이 지존생 칼이라 범위부터 다르죠.
끝났습니다. 이 게임은 이제 끝이에요. 딜레이도 없고 지금 흰백이 커버도 지금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왔습니다. 하긴 낙마성 저기 뭐지 뭐라 할 때도 방패는 일찍 나오는데 방패를 그 깨워줄 지팡이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방패 특수기 이름 끌어줄 지팡이가 좀 뒤에 나오고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데미지적으로는 이 칼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서 게임 난이도가 한참 떨어진 거 티가 안 나요. 지금 가구 같은 것도 전 같으면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리퍼 같은 것도 제가 엄청 싫어하는데 공격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한 방에 끝나죠. 미믹일 것 같더니 진짜 미믹이었네. 자 지금 순식간에 이쪽 라인 다 돌았어요. 리퍼는 여기서 소울 작업하면 딱일 것 같죠. 지나가면서 잡으려면은 한 두어 번은 뒷박질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있네. 지금 웬만하면 두 대로 끝나고 있어요. 상단도 다 커버치니까 이거 짱이죠. 딜레이 잡다가 막 떨어질 때 막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난이도가 한참 하락된 오목을 보고 계십니다. 없네요. 옷이 새로 나왔던 것 같은데 꼈었나? 안 꼈네요. 앞 에바싱 소울은 다시 콜렉터로 바꾸고요. 안 그래도 높은 공격력이 쭉쭉 올라가겠죠. 뭐 이제 이런 애들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한 방이면 끝납니다. 위에 갔던 데니까 안 갈게요.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피를 안 써도 될 만큼 하락했죠. 짧은 뛰기를 해서 원래 칼 두 번 쓰는 게 요 게임의 묘미? 그러잖아 그러면 올라갔더라. 아무튼 지금 못 올라가거든요. 앞으로 뒤로 돌아갈게요. 웬만해서
뭐 한두 방이면 다 죽고 좀 그래도 한 세 방. 얘도 한 세 방이면 죽겠죠. 두 방이. 자, 아직 시간이 좀 널널하네요. 얼마 하지 않았지만. 오, 그것을 사야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. 그것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은데 원래. 몬스터 잡는 게 좀 한참 엄청 손조로워진 칼 하나만 바꿨는데 저 반짝이면서 날아가는 애는 스워드 PC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걔를 어떻게 해야 되나. 시계탑 토끼 잡는 것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. 아까 지금 너무 쉽게 잡아버렸는데 삼시창 든 녀석들 좀 원래 잘 안 잡히는 녀석. 어? 메인 이벤트네요. 아리카도 게냐가 가러 갑니다. 일단 아래쪽을 안 내려갔으니까 내려갈게요. 가구의 동호 너무 편하게 잡고 있습니다. 칼이 너무 좋아요. 여기 푸딩이 숨어 있었네요.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없었고요. 여기는 어디지? 지하인데 그리고 데미지도 많이 줄어들고 칼의 힘이 세죠. 보스방의 느낌이 좀 스물스물 나는 게 그 뭐지 사람들이 잔뜩 뭉쳐있는 몬스터 가 저 앞에 보스방에 있을 것 같네요. 세이브는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데미지가 10밖에 안 됐네. 왼쪽이 아니었나 봅니다. 오른쪽인가 봐요. 그래도 뭐 칼 얻었으니까 좀 수월하게 얻을 것 같아요. 칼을 못 얻었으면 좀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보스몬스터를 감싼 그 원 같은 게 있는데 저 육체들 좀비들 저걸 다 떨어뜨려야지만 그 뭐지 보스 소울을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
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29면 너무 수월한데요. 껍데기부터 아이고 한 번에 떨어졌네. 한쪽 깼고요. 어려워서 또 연속을 좀 못 잡은 것같던데 데미지가 거의 조금 받고 있어서 이제 한쪽만 깨면 되는데 그 전에 본체를 질 것 같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내려오겠지. 됐다. 이렇게만 해도 데미지가 279가 깎이니까 보스 서울 날라오죠. 자, 아래쪽 보스도 잡았습니다. 칼이 대박이에요. 리퍼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칼이 좋으니까 너무 편하게 잡죠. 이제 멈춰진 세계를 인식 가능합니다. 시계탑으로 가서 토끼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카이나초 플레임 데모는 소울을 얻었던 것 같고 고이드를 떨어뜨리나? 저기 돈을 자주 떨어뜨린다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. 고이드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도 안 쓰고 있고 무기랑 방어구는 입고 있으니까 안 쓴다고 하긴 좀 그렇고 소비템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래쪽 다 돌았고요. 여기 뭐 갈 데 없죠. 내려오고 갔으면은 다시 돌아와야 됐을 것 같은 그런 방이네요. 저도 원래 지금 데미지가 좀 셌을 텐데 나는 또 하나의 조언 그렇다고 벗기는 벗자니 나는 또 급상승할 테니까 벗기는 제고 몇 마리 잡을 때마다 레버로 하는 거 보면 29긴 한데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자. 왼쪽으로 해서 왔었나?
자, 그러면은 왼쪽. 어, 여기 뭐가 또 있네요. 어, PC에도 또 아이템을 주고 리드스는 원래 계속 나왔으니까. 마인드 포션 마트 나왔고, 요런데요? 없겠죠? 자, 넘어가겠습니다. 투기장인 것 같아요. 현재 위치는 이쪽이고요. 맵으로 한 73% 했습니다. 그러면은 시간이 얼추 20분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방도 주제 잘 죽지도 않네. 어, 스켈레톤 빔. 일반 스켈레톤이면은 그냥 부어대가지고 죽을 텐데 쉽게 안 죽는 걸로 봐서 좀 센 녀석인 것 같은데 칼이 워낙 세니까 뭐. 얘는 공격 타이밍 맞춰서 때려주면 일단 세 대 때려야 될 것 같은데. 역시 킬러망토 카드 이기는 바꿀 필요가 없고 갑옷도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. 어, 워프 포인트 찾았고요. 좀 포이즌 당하긴 했는데 얘는 밀리오네라고 써있네요. 다른 놈인 줄 알았는데 세이브는 어디야? 칼이 쏘네요. 보스방 느낌인데 보스는 안 나오고 여기도 점점 뚫려있나? 자, 위가 뚫려있는데 올라갈 순 없네요. 여기가 세이브겠지? 자, 여기 투기장인 것 같아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